시면 교단이라 이 인류와 척진 몬스터들에 대해선 지하 정보망에도 정보가 부족한 편이야.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결국 일부 단서들을 찾아냈지. 벌써 단서를 찾은 거야? 역시 만능 정보통 다이루크 어르신이라니까. 그런데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가 어째서 인간의 힘을 빌리려는 거지?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이 말하는 일곱 신, 더 근본적으로 부르자면 일곱 명의 집정관이야. 속세를 일곱 개로 분할해 각각 통치하는 걸 직책으로 삼고 있어. 그래서 신의 직책을 이행해야 신력을 쌓을 수 있는데 통치는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말이지. 아마 몬드도 싫어할 거야. 너희는 누구도 왕을 자처하지 않는 자유의 도시를 세워라. 바르바토스님의 이념 가슴에 새겨두겠습니다. 너무 진지하잖아, 진단장. 너무 자유분방한 누군가가 일을 맡기 싫어서라곤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아무튼 다들 알다시피 내가 몬드에 돌아간 지 한참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곱 신 중에 최약골이란 말씀. 아하, 별 말씀을. 이런 신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군. 뭐 그런 문제는 일단 내버려두고 인류 공통의 적에게 집중하자고. 이번에 알아낸 시면 메이지의 흔적은 바로 술집 근처야. 절대 놓칠 수 없어. 뭐지? 시면 메이지가 쓰러지니까 어떤 힘이 막 흩어지는데? 이게 나랑 드발린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너 바람들의... 다들 몬드성에서 왔으니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 드발리는 소생한 후에 고대의 폐허를 자기 둥지로 삼았어. 예전에 몬드의 사방을 막은 폭풍처럼 폐허의 입구도 특수한 장벽이 있어. 근데 지금 시면 메이지한테서 흩어지는 에너지에서 마력을 엮는 멜로디가 읽혀져. 추추족의 합창보다도 더 최악인 멜로디지만 어쨌든 폭풍의 장벽을 없애고 바람 드래곤의 폐허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드발린한테 정면으로 도전하자는 뜻이야? 난 사실 상관없는데 지는 아무래도 전투를 피하고 싶어 할 테니까. 아니, 더 나은 선택이 없다면 방침을 바꾸는 책임도 내가 지도록 하겠어. 바람 드래곤 토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내가 가장 앞에서 돌격하는 기사가 되겠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응? 벤티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말은 천공의 하프는 우리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고.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여행자지. 여행자? 맞아. 눈물 속의 이물질이랑 드발린을 얽매고 있는 저주는 같은 종류의 힘이야. 그래서... 각설이,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드발린이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잡아먹히고 말 거라고. 재밌는 계획이네. 해볼만 하겠어. 물론 나도 힘을 보탤 거야, 명예의 기사.
심연의 괴물과 드래곤이 적이라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데.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방법이 있는 법이야. 가자고. 자, 그럼 드디어 영웅의 노래가 결전의 장으로 넘어가는구나.
쳐라. 얼어붙어라.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내게 맡겨! 지금은 평범한 나무 하프밖에 없지만 이 정도 장벽을 깨부수는데 참공은 필요 없... 으아? 저건 뭐지? 적수비다! 모두 전투 준비! 아,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무대 정리를 먼저 해야겠네. 일반적으로 이런 장면까지 가수가 직접 나서진 않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바람 드래곤의 폐허 근처에 추추족 집거지가 있을 리가 없는데. 추추족은 일반적으로 원소 농도가 높은 구역에서 활동하지 않아. 이곳에선 몸이 훨씬 많은 부담을 감당해내야 하니까. 역시 심연 교단에 조종당하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올지 확신할 순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릴 막으려고 도처에 병력을 투입한 것 같군. 그럼 지체할 필요 없이 청중도 바람뿐이겠다. 연주 속도를 좀 올려보실까? 열렸네. 너도 가끔 쓸모가 있구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바람 드래곤의 폐허인 거군. 다들 조심하고 들어가자. 바람 드래곤의 폐허 정문이구나. 우리한테는 엄청 큰 문이긴 한데 드발린 같은 몸집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드발린이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겠냐? 그냥 날아다니지. 너 맞는 말이야.
막혔어. 저쪽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저쪽에 윈드필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 좋아, 돌아가지 뭐. 모두 올라가자. 좋아, 돌아가지 뭐. 모두 올라가자. 이 페어에도 혹시 심연 메이지가 숨어있는 거 아니야? 만약 또 만나게 되면 그냥 이겨본 경험이 있는 다이루크 어르신한테 나한테 패배한 적을 얕보지 말라고. 아, 내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신나간 교단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즐비하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너희랑 함께 움직이는 거야. 이게 다 너희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고. 아, 난 너무 성실해서 탈이야. 시인이 이렇게 성실하면 안 되는데. 드래곤의 눈물 결정 찾는데도 빠지고 종일 술집에서 술이나 퍼마시던 인간이 대체 어디가 성실하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진짜 성가셔. 봐봐, 저기 윈드필드가 있어. 어쩌면 탑 꼭대기를 통할지도 몰라.
갈 수가 없겠는데? 이 유적엔 아무래도 고대의 봉인이 걸려있는 것 같아. 이것도 드발린 짓인가? 아니, 이 페어는 예전엔 도시였어. 드발린은 여길 임시 거처로 이용하는 거고, 페어 자체가 사실 바람 사신수의 시대보다 더 오래된 거라고. 몬드는 왕이 없는 도시 국가지만 몬드가 건립되기 전엔 폭군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연주해줄게. 이 봉인의 양식은 내 고고학 지식을 바탕으로 볼 때 이건 빛 인도장치인 것 같아. 흩어진 부속품을 본체에 돌려놓으면 빛 인도 의식을 완료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상황을 볼 땐 이 장치의 의식이 완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군. 일단 마지막 부속품을 돌려놓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어. 장치를 없애는 방법이 정확했나 봐. 이제 탑의 봉인을 보호하는 빛이 세 겸. 그러니까 앞으로 세 개의 빛 인도 장치를 찾아야 모든 봉인을 풀 수 있다. 여기에서도 하나가 보이는데? 나머지도 분명 폐허 내부에 이 탑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겠지. 찾아보자. 이런 장치에다 봉인이 가득한 곳에 살다니. 드발리는 집에 갈 때 귀찮지도 않나? 드발리는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고 날아다녀. 아, 그렇지.
인도의식인지 뭔지 진짜 쓸만하네. 탑을 둘러싼 세겹의 빛이 순식간에 지면을 만들어냈잖아. 그럼 빨리 다음 장치도 찾으러 가자.
완전히 있어. 완전히 있어!
얼어붙어라. 어서 행복한 게 어때? 이건 벌이야. 좋아. 블리츠. 아무래도 저쪽부터 탑승을 시작해야겠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까 싶어. 이 노래도 반의 사전기처럼 몬드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지. 전 그 노래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럼 명예기사, 오늘 컨디션은 어때? 난 컨디션 점검을 마쳤어. 분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고 보면 다이루크 어르신도 우리랑 끝까지 함께했네. 처음엔 그냥 얼떨결에 말려든 행인? 이랄까, 뭐 아무튼. 내게 비밀을 공유했으니 나도 믿음으로 보답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진단장의 이유는 책임이겠지? 그럼 각설이 넌? 자유. 자유? 몬드에 왔을 때 몬드가 자유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말 안 하던? 녀석도 참 자유로운 꼬맹이지. 몬드는 국왕의 통치가 없는 낭만적인 도시 국가야. 그리고 몬드의 국민은 일곱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국민이지. 난 정말 일찍이 몬드를 수호하던 용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도 드발린에게 이 도시가 널 배신했다는 말로 기만해서도 이 도시를 수호하는 것이 네 영원한 의무다라는 말을 뱉어서도 안 돼. 녀석에겐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벤티. 자, 여행자. 몬드의 천년의 바람이 너와 함께한다고. 이제 지난번처럼 네게 바람 원소의 힘을 인도해줄게. 아하, 그래서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한 거였구나.
달렸더니 힘들어. 건 참 오랜만이네, 드발린. 아까는 어째서 예전처럼 나에게 지키려 하지 않은 거냐? 심연에 복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꼭 나한테 복종을 한 얘기는 아니야, 드발린. 신에게 명령받은 자유도 결국은 일종의 구속이잖아. 이건 바람신의 권속의 힘인가? 하지만 난 이미 바람 사신수가 아닌 것을. 그 신분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 이제부터는 내 축복과 함께 더 자유롭게 날아봐. 몬드의 용의 재앙이 이렇게 일단락됐다. 난 기사단을 대표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해명하고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풍마룡이 갑자기 습격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많은 의혹이 있겠지.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언젠가는 더 빛나는 곳으로 가는 날이 올 거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분은 교회 천궁합포 회수 전담원 세리의 프리스트 바바라야. 부디 바람신의 가호가 함께하게. 단장 대행님과 비교해 제게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몬드를 대신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군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무력을 동원해 용과 전쟁을 치렀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군요. 그리고 우인단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일이 이렇게 됐으니 뒤에서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거야. 이번 일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압박을 가할 최고의 명분이 사라진 거야. 스네즈나야 왕국의 사신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만 증명했을 뿐 실질적으로 외교가 진전된 건 없으니. 자, 그래서 천궁의 하프는 가져오셨나요? 단장 대행님의 담보도 무한한 건 아니라서요. 추기경님이 계속 재촉하셔서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단지 그러니까 아주 약간. 아, 걱정 마십시오. 대여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따로 헌금을 받고 있으니까요. 천궁의 하프가 아르바토스님, 남은 생을 속죄의 뜻으로 당신에게 모두 바쳐. 또 부족하겠죠. 그 천궁의 하프 이리 줘봐. 어떻게 고친 건지 모르지만 절대 못 넘겨요.
그럼 이제 빨리 튀자. 내가 천공의 하프를 고친 환수... 마법은 100% 완벽한 건 아니니까. 네?